안녕하세요. 북니지입니다. 얼마 전 엑스원 카본에 이어 P1 시리즈에서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지원된다는 말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소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3D 프린터에서 ANC 기능은 A1 미니에서 처음 공개를 했던 기능인데 모터 소음의 주파수를 파악하여 역주파수를 걸어 소음을 상쇄하는 원리라고 하는데 혹자는 예전에 TMC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의 스텔스 찹과 같은 기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밴브레 P1 시리즈에 올라온 ANC 이전과 이후의 출력시 실제 소음을 비교해보고 얼마 정도 나아졌는지 확인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ANC 기능이 되는 1.5.0 버전의 펌웨어는 베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밴브 핸드앱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베타 펌웨어 프로그램을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설정하면 바로 베타 버전이 OTA 통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야 펌웨어 업데이트가 뜨더군요. 저는 확인하고 바로 업데이트 실행을 진행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설정 메뉴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번 ANC 기능 추가 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액세서리라고 하는 설정 메뉴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노즐로 들어가 봤는데 노즐 사이즈와 스테인리스 강철 노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정식 릴리스 노트가 나오면 이걸 이용해 어떤 기능 향상이 있을 줄알것 같은데요. 노즐에 따른 PA 값의 최적화 등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다음으론 P1P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이는데요. P1S와는 달리 P1P는 챔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챔버 구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능인 듯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기능 설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장착된 보드 냉각팬이 밴브 스튜디오의 시작 직후도 변경 없이 작동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야겠죠? 캘리브레이션으로 가보니 기존에는 10분대의 캘리 시간이 떴었는데 이번에는 26분이나 걸리는 것을 보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캘하는 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36포인트 배드레벨링과 인풋쉐이핑을 위한 공진 주파수 찾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A1 미니에서 경험했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캘리가 시작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 중에 들어보면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되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6분에 걸친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게 되면 노이즈 정도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업데이트 전에 저는 아주 단순한 사각형 박스 형태를 출력하면서 소음 측정기로 측정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음은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를 이용해 50cm에 동일하게 두고 측정해 보았습니다. 소음 측정기도 중국산 저가 측정기에다가 실험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레이어의 소음은 61에서 63d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레이어 이상부터는 슬라이서에서 세팅한 최대 300mps로 출력이 진행됩니다. 66에서 69dB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4레이어 이상에서는 면 채우기가 아닌 인필 채우기로 진행되는데 이때의 소음은 68에서 70dB를 나타냅니다. 이후 저는 억슬러리 팬을 오프시켜 보았습니다. 어쩌면 보조팬, 억스팬이 가장 소음을 많이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67에서 69dB 값을 보입니다.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억슬러리 팬의 소음은 엄청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밴브 스튜디오에서의 설정 값이 100%가 아니라 70%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조팬 작동에 따른 소음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ANC 기능이 된다는 1.5.0 베타 펌웨어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소음 결과를 보겠습니다. 출력 파일은 이전과 동일한 파일로 출력 재실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첫 레이어는 61에서 63dB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펌업 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2레이어부터 있는 면 채우기는 67에서 68dB입니다. 이것 또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4레이어부터 나오는 인필 채우기 부분은 68에서 69dB대를 보입니다. 역시 비슷하네요. 이제 억스팬을 끈 상태의 소음을 보겠습니다. 66에서 69dB대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맥스 소음 값을 보면 약 1dB 정도 낮아진 듯도 한데요. 밴브레 공개 영상에서 보여준 5dB 이상의 변화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변인 통제를 한 테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이지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얻진 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ANC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품 개선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4년에 더 멋진 기능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